아르바이트생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응답자의 25%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요. 국회의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시간입니다. 네,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네. 그런 일들을 우리 취업준비생도 지금 이 시간도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지 바람하지 네. 않겠습니다. 예. 왜 버퍼링이 오셨나요? 왜 네. 예.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원 쌤 나오셨고요. 조소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 1일. 새해가 밝은 지 또 사흘이 지났는데요. 네. 어떻게 좀 연말연시 보내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 좀 뭐 감사한 분들한테 인사도 좀 돌리고 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조선 아나운서는 예. 오늘도 나오셨는데 망치가 또 있네요. 네, 오늘도 뭐 새해에도 때려주신... 변함없이 네. 망치가 있습니다. 없이. 이렇게 그만큼 또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억울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새해에도 열심히 제가 진정성 있게 망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취준생 네. 인권위원회 새해를 맞아서 또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안건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 네. 오늘 안건은 2018년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군요. 이 부분 내에서 2018년이 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취업준비생을 떠나서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조금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저임금, 저도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 주제에 대한 뉴스를 자주 좀 전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일단 송쌤이 확실하게 알려드릴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먼저 조소연 아나운서가 오늘의 안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오늘의 안건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최저임금 항상 매년마다 화두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작년 최저시급인 6,470원에 비해서 16.4%가 오른 7,530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치고 또 월 환산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 주당 유급 주휴 9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이 약 1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해도 정확한 금액과 또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의 취준생들도 많은데요. 제대로 알아야 권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네. 오늘 결의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네. 차분하게 치려고 했는데 네. 들어가네요. 온 힘을 다해서 네. 굉장히 힘이 좋은 친구예요. 원래 힘이 좀 센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망치 크러쉬 잘 네. 봤습니다. 자, 조소연 아나운서가 아주 망치를 두드리면서 힘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최저임금에 대한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니죠?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네. 사실 뭐 10년 저희 학생 때만 해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적었잖아요. 네, 정말 뭐 주유소부터 네, 뭐 휴게소, 편의점 알바 많이 해봤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맞아요. 이렇게 일하러 가서 이렇게. 또 그나마 약속된 만큼의 임금도 받질 못해서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뭐 이렇게 막 신고를 하고 여러 차례 싸우고 이런 것들 많이 봐서 제발 새해에는 이런 것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소위 말해서 좀 떼먹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5인 이상이야만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1인도 네 그럼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나 혼자 일하고 있어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만 좀 예외 규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가사 사용인의 경우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또는 이제 선언법에 의해서 선언에 이제 의거해서 적용을 받는 부분은 조금 제외되니까 이 부분은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언은 또 아니에요? 네네 그쪽은 뭐 특수하게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최저임금에 이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업장이 따로 적용받는 곳이 있다면 근로자 또한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로자도 지금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최저임금은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이제 그 신체 장애인 경우에는 예. 근로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적용 제외 인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또 적용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는 근로자도 있을 텐데 어떤 네. 분들이신가요? 네, 보통은 이제 수습 사용 중인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업무 능력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년 이상의 근로를 계약을 한 수습 사용 중인 사람에 한해서는 또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정도는 미달해서 지급해도 괜찮다는 네. 그런 이제 법적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는 사실은 단순 노무 업무에 좀 불과하죠. 그럴 때는 또 이런 10%를 적용받기가 좀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 혹시 그런데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모든 임금이 그 다 최저 임금의 어떤 뭐 산입이 된다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건지 만약 된다면은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죠. 정규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그 시급제를 받고 싶어. 야, 이러면 나도 그렇게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준은 뭐냐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라고 좀 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뭐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반하는 것, 즉 1개월을 초과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지급하게 되는 상여금이라든지 결혼할 때 지급되는 결혼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급이 돼야지 최저임금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쉼에 대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이라든지 유급휴가수당 이런 것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이 되는 뭐 추석 떡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식수당 이런 것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보고서 최저임금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월급 외에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의 임금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사업장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당당하게 이제 권리를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취업준비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일단 회사에 들어갔던 자체 또 스스로 그 감동을 해서 네, 처음에는 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보지 못하기도 하고 요구하지는 못하고 약간 좀 의뢰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내가 적게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 월 단위로 보통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월 받은 금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급여를 빼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이 나오시겠죠. 근데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의해서 규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 단위로 받는 것들을 이제 시급으로 나눠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8시간 근무를 5일 해서 40시간을 근로하게 되죠. 네. 그럴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내가 시간당 얼마 받는지 나와요. 그다음에 만약에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4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9시간이 아니라 226시간으로 나눠보시면 내가 얼마 시급을 받고 있는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계산 방법을 잘 네네.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유급 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간인가요? 네.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한 네.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조선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근로자한테 유리한 건 아니
고용주한테 유리한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슬쩍 그쵸, 넘어갈 수도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거를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근로자한테. 주지를 시키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의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액 또는 어떤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산입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 또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네. 네.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희 뭐 법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것도 권리로 이제 주장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알려주지 않아서 100만 원 이상 이익이 난다면 네. 이걸 할 수도 있겠네요.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게 또 이제 어쨌든 사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게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그럴 경우에는 되게 벌칙이 큽니다. 어떻게 처벌받아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게 악덕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게 좀 밝혀질 경우에는 밝혀지면은 둘 다 같이 가중처벌이 네 가중처벌이 됩니다. 둘 다 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나쁜 마음 갖지 마세요. 네네. 그러게요. 만약에 정도. 이렇게 고용주에게 부당하게 뭐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네.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을 때 도움을 좀 청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아 아나운서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일을 겪었다 하신 분들은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번이고요. 각 지역에 고용노동청이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임금과 또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리셔서 계산도 해보시고요. 꼭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또 조세현 아나운서가 알려주신 정보 꼭 챙겨가시고요. 또 근데 이 반대로 이런 것도 있는 게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약국을 운영하십니다만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또 1인 뭐 예를 들어서 고용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몰라서 고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고용주도 뭔가 정보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뭐 권리를 계속 주장해야 된다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업주가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업주가 몰라서 못했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즘엔 하나의 법적 처벌로 좀 강화하고 있어요. 사업주들도 교육을 잘 받고 이런 것들 방송을 좀 보시면서 확실히 좀 챙기셔야지 법적 처벌을 좀 면할 수 있게 맞아요. 조금 네. 2018년은 좀 강하게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님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네. 생각하실 것도 많은데 저 참 많이 짜잔하네요. 좀 도와드리세요. 그렇습니다. 네, 송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취업준비생 네.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좀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일단은 뭐 이런 저희가 지금 2018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권리가 생기고 저희 사회 전반에 좀 힘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권리를 좀 알게끔 저희가 좀 도와드릴 건데 앞으로는 취업 준비 그 이후에 이제 현직자가 되셔서도 이런 권리를 잘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분들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사실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보다 는 이제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런 그 고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억울한데 알고 보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정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그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 바탕으로는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분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분쟁을 맞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분쟁까지 갔어야 되는데 요즘엔 전화 한 통이면은 다 신고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다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준비를 오늘 하나가 보니까 이제 연합뉴스에서도 밑에 자막이 나왔어요. 네.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분들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되게 철저하게 잘 지키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사업주 또한 힘들어지게 때문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자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결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해졌기 때문에 권리는 지켜야 되긴 하나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맞아요. 말고 점진적으로 조금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서로 중재를 하겠지만 아까 조현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이게 좀 잘못된 경우다. 네.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네. 한 경우는 고용노동상담전화 135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의 그 불편사항을 개선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을 위한 내용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예. 송진원 강사님, 또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